자, 오늘은 병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병진일주를 보면은 병화는 태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토는 토이니까 땅인데 진중에는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죠. 자, 계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비옥하다,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물상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은 양지 바른 땅에 태양도 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이라도 만개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비옥한 땅에 태양이 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든 간에 배양할 수 있고 길러낼 수 있는 좋은 환경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진일주를 보고 하는 말들이 엄마 같다 또는 아빠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일지에 있는 것이 식신으로 되어 있어요. 식신은 뭐 먹는다는 뜻도 되지만은요, 길러낸다. 치유한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러내기 좋은 환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일주를 이르러서 엄마 같다 또는 아빠 같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모성애나 부성애를 기본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양육도 잘하는 그런 일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물상적인 병진일주고요. 병진일주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진토가 화를 설기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생설을 볼 때요. 생을 한다는 것은 보통 생에 나가는 앞에 있는 것이 중심이 되고요. 설을 할 때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병진일주는 병화가 진토를 생하는 게 아니라 이 진토인 식신이 병화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토에 끌려가는 식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병진일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게 돼요. 왜냐? 진토가 끌어당기니까 식신이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병술일주라고 한다면은 그 술토 토는 병화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행동이 훨씬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같은 식신이라도 병술일주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요. 병진일주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다르다. 또한 진토는 변화가 크다. 변화 무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토의 특징이에요. 자, 식신인데 변화 무쌍하기까지 하대요. 일관성이 없을 수 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어요. 변화가 너무 크니까 이말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종잡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진일주의 이러한 단점, 오지랖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사주에 반드시 목이 있어야겠죠. 뭐 갑목이 있든 지지에 묘목이 있든 어떠한 목이라도 식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말을 한번 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실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주에 목이 있다. 병진일주에 목이 있으면은 이미 자기 스스로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병진일주에 목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아, 같은 사람이라도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진토의 설기가 되고 화의 에너지는 약해지겠죠. 목이 들어오면은 진토의 변화 무쌍한 것을 변화가 심한 것을 컨트롤도 해주고요. 목생화까지 해서 화의 에너지를 유지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병진일주에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을 반드시 써야 된다. 목을 쓸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길러낸다고 했잖아요. 기르는 대상이 목이 돼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게 아니라요. 정말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사주에 목이 없다면은 금이라도 강하게 있어서요. 식신을 순화시켜야 돼요. 식신이 지 멋대로 일간을 끌어내잖아요. 말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뱉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병진일주인데 목으로 목극 토를 하든 아니면 토생 금을 강하게 해서 말을 순화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덜 공격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병진일주에 목이 없다면은 굉장히 공허한 사주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대상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하고 했지만 목을 길러내지 못했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자기는 길렀다고 생각하는데 기른 대상이 없는 것과 똑같아서 특히 이런 사주가 50대 정도 되면은 갱년기가 굉장히 막심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게 좋겠다. 목이 있은 다음에 수를 봐야 직업적으로 안정이 확실하게 되고요. 목이 없다면 금이라도 강하게 있어서 이러한 무료함이라든가 공허함을 달래줘야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주이 시간에 갑오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